엄마, 나 좋은 꿈도 안 꿨는데 좋은 일 생긴 것 같아. 아빠. 새별이 잘 지냈어? 어떻게 된 거야? 아빠가 미국에서 잠깐 왔어. 새별이 보고 싶어서. 우와, 정말요? 우리 새별이 잘 먹어서 예쁘네? 금붕이 몸은 여자는 안 먹어야 더 예뻐진대요. 그 소리 하면 맨날 할머니는 좋나요? 할머니가 맞아. 잘 먹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이쁜 거야. 알았지? 새별아, 이제 많이 먹었어. 제 배부르면 그만 먹어도 돼. 그럼 저 풍선 유니콘 놀자니까요? 수아 4개. 그래, 그것도 좋겠다. 아빠랑 같이 가자. 외국 나가서 공부해 보는 건 어때?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이나연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너무 아까워서 이제라도 접어놨던 꿈들 다시 펼쳤으면 해서 그래. 그래. 세상 일 다 하고 싶은 때가 있었지.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세상이 네가 됐었고 지금 우리 새별이가 됐어. 말은 고맙지만 이젠 절대 다른 세상 찾을 생각 없어. 새별이 나한테 주고 새 출발하는 건 어떠니? 그만 갇혀있고 이내안을 좀 찾아보면 어떠냐고. 그게 무슨 소리야?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새별이를 달라니? 자극하려는 건 아니야, 진정해. 아니? 그럴 일 없어. 꿈에서도 없어. 아니? 죽어서도 없어. 나연아. 엄마! 사진 찍어준대! 언니가 우리 사진 찍어주겠대. 아이가 너무 예뻐요. 원래 생일이신 분들만 찍어드리는데 예쁜 가정 되시라고 저희가 서비스 할게요. 다 웃어요. 할머니는 참 김치하고 웃어. 자, 김치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. 케이비에스